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현 시간이 10시 35분입니다. 아, 코스피가 마이너스 2.9,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72, 약간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상단세 역시 혼조죠. 일단 오늘은 미국식 뉴스 잠깐 좀 보고 들어갈게요. 아, 다우가 184포인트가 조정을 받았어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오늘 미국식 뉴스 보는 이유는 왜냐면, 얘가 그때 다우 지수가 장주에는 한 20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가 얘가 조정받았어요. 요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증시 보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현재 시장을 딱 요게 반영하고 있어요. 얘가 위로 나간 것은, 아, 이거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경기 활동이 재개가 될 거야 라는 기대감. 지난번에 한번 뉴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영국에서 백신, 화이자 백신 접종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전체 탑픽으로 나온 거 뭐냐면, 미국에서 간호사가 접종하는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어디냐면 바로 뉴욕시 퀸스에서 역시 이그 중환자 간호사인 이 흑인 간호사가 이 백신 맞는 거를 보여줬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 린지 간호사가 접종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희망과 안도를 느낀다. 그리고 이게 매우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끝내는 미국의 그런 일이 시작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말을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요런 분위기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빠졌느냐? 뉴욕 시장이 다시 소위 셧다운 문제를 언급하면서 얘가 밑으로 훅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은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 요게 서로 맞물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뭐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얘는 그러면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리스크 관리예요. 이가 위로 올라갈 때는 줄여야 돼요. 위로 올라갈 때는 리스크 관리고요. 대신 밑으로 갈 때는 저점 매매시가 있는 약간 혼조 국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 모양 한번 잠깐 보시죠. 여기 보시면 둘다 주가 흐름을 보면 약간 혼조 구간권대 놓여 있죠.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얘가 보시면요, 이 중간중간 이런 조정이 있었어도 얘는 여전히 우상향해요. 그러니까 큰 그림의 맥은 여전히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의 흐름은 우상향하는 가운데서 단기적으로는 마지존에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역시 매수 포지션을 길게 갖고 왔던 것은, 지난 3월 달 이후에 매수 포지션을 갖고 왔다 그랬죠? 안 믿어지시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연결시켜 왔다 그러면. 근데 얘를 보면 안 믿어지죠? 왜냐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건 바로 뭐냐면 3D 분석이 없어서 그래요. 아, 3D 분석, 그러니까 3차원 분석하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를 잠깐 제가 육각형을 눌렀는데요. 저희는 모든 것이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육각형 중에서 여기 두 개는 일봉용이에요. 여기 위에 두 개는 일봉용이고요. 여기 밑에 두 개는 주봉이고요. 여기 두 개는 월봉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봉과 월봉은 깨끗하죠. 일봉만 약간 여기가 훼손되죠.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만 혼조인 거예요. 그러면 주봉 잠깐 보고 월봉 볼게요. 월봉 하나 볼게요. 시간이 좀 적으니까 월봉 보세요. 월봉 보시면요, 여기 밑에 지난 3월 바닥 찍고 4월달부터 양봉을 쭉 올라와 있고 눌러줬어도,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얘가 꽃길 걷고 있니 아니면 하늘을 찍었니 그럴 때는 요걸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여기서 하늘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얘가 이미 여기서는 꽃길을 걷다가 꽃길을 걸었죠. 꽃길을 걷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꼭지 치고 하늘을 보고 내려오는 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럼 계속 얘는 올라갔대. 얘가 이게 하늘 캔들이 나오면 올라갈 때마다 매도입니다. 하늘 캔들 나오면 올라갔다 매도. 하늘 캔들 나오면 올라갔다 매도. 여기 또 하늘 캔들 올라갔다 매도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얘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꼭지에서 하늘 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연지 밑에서 하단에서 벌써 매수령이 나와 있고, 얘가. 여기 보시면 요거 누르면요, 얘가 이미 여기서 추세상에서 매수령이 나와 있고요. 얘가 핑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 올라가다 조정받아도 월봉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두시죠? 다만, 얘가 월봉 상황은 멀쩡한데 일봉상 약간 혼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약간 여기 밑에가 혼조잖아, 이렇게 약간 벌리다가 그래? 그럼 난 일부 해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션 어떻게 됐냐면 레버리지 우위 속에 일부 소위 양매수로 해치라는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거지, 얘가 끝난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차원입니다. 결국 얘는 이게 조정을 받아도 이게 오히려 외봉이기 때문에 입선의 지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얘가 오늘 어떤 모양을 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얘가 만약에 오히려 이렇게 바디를 준다, 이렇게 데드 종가상 이렇게 대두 주면, 아,
얘는 담과 혼조 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디존이지 얘가 종착년 아니기 때문에 조준받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우상향의 모습은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탄력적 움직이냐? 아, 그 여기 탄력적 움직이는 종목군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좀 쉬었던 종목군들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비대면 관련돼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비트컴퓨터 이건 원격 진료 시스템 관련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뭐 ENF 이런 것들도 오늘 올라가고요. 종근당 바이오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마침 저기 ENF 저런 것들 한번 볼게요. 어떤 부분들인가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에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저런 것들 보시면요 볼게요. 자, 동진 세미캠 갖고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요 동진 세미캠은 요거는 컴퓨터 회원님들한테도 매수를 잡아드린 종목이고 모바일 회원님들한테도 매수를 잡아드렸어요. 이 방송은 지금 저희 컴퓨터 회원님들 모바일 회원님들 장중 방송이라고 했죠.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똑같아요.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 지금 보시면요 얘가 여기 핑크 캔들 확 나오죠. 얘가 올라가다 핑크캔들 확 나오면 조정받을 때 매수예요. 다만 얘가 하루 있다 뜰지 이틀 있다 뜰지 3일 있다 뜰지 모를까 내가 할 때 분할 매수만 하면 됩니다. 이때는 주로 1, 2, 3 비율 얘가 한 주면 두 주, 세 주 100만에 100만, 200만, 300만 사면 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죠? 얘 어제도 올라갔네요? 오늘도 올라갔네요. 이거 여기 요날 추천주였어요. 근데 꼭 제가 추천주가 아니어도 제가 여기 명단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다만 유료 회원과 여러분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유료회는 불러드릴 뿐인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보면 됩니다. 이게 공식은 이렇게 외봉이 쏘면 지가 알아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ENF도 볼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양을 갖춘 상태 속에서 얘가 내려갈 때 쏘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트레이딩에서 먹고 뭐 해서 삼성전자나 뭐 만도나 W 이런 거 나왔잖아. 이런 것들은 장투에서 먹고 뭐 삼성전기 지금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 걔는 그냥 던지지 않아요. LS 저희가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최근에 쏜 거 중에서 이런 것들은 던지지 않아요. 그냥 가져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그러니까 장투에서 먹는 종목이 있고 내가 트레이딩에서 먹는 종목이 있고 그래요. 조종 줄 때마다 분할을 해서 쏴야 될 종목군들이 있는 겁니다. ATKN 보세요. 얘는요. 얘는 어제 내려갔거든요. 얘는 내려갈 때 이렇게 쌌거든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어제 내려왔어요. 미적 분화가 아닙니다. 아, 얘는 분할 매수구나. 여기서 또 쌓아요. 여기서 1, 여기서 2요. 여기서 2를 쏘는 겁니다. 2를. 더블업이라고 그래요. 아, 그럼 얘가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챙긴 겁니다. 오, 오늘 굉장히 강했네요. 그죠? 이틀 동안 산 게 다 복구가 됐네요. 그죠? 7% 올라갔습니다. 7%. 어, 챙기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복리 더블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 단기로 가는 것이 있고, 여기 하나시장 같은 거 그냥 올라가네요. 그죠? 이런 건 그냥 올라가네요. 조정 주고 여기 요 조정 줄 때 명단 있는 거 공개하잖아. 이 명단을 항상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시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먼저 올라가고 어떤 것들은 나중에 올라갈 뿐입니다. 이어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여기 오늘 이게 내려왔죠. 내려왔어도 이게 빵 하고 올라갔죠. 오늘 몇 프로입니까? 6%까지 올랐었네. 근데 올라가면 챙기면 되는 겁니다. 아, 한 번에만 다 쏘지 않으면 된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오늘 조정받으면 현대모비스 이거 어제 빵 올라왔잖아요. 이거 오늘 장주에 많이 왔었네요. 도망가면 안 돼요. 풀먼 도망가면 안 돼요. 그죠? 예, 저 두산피어스 이런 것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종가상에서 많이 왔을 때 밑에서 말씀하셨으면 됩니다. 내가 눌러줄 때 복약 포인트를 잡아가는 것이 괜찮다. 그 다음에 3위 THK 이건 로봇 관련된 재료 갖고 있는 종목이죠. 이런 것들은 밑으로 많이 왔을 때 역시 밑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단에서 매수해서 뭐 갈 명단도 확보하시고요. 얘는 다만 지금 주가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위에서는 상대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가 이걸 V장이라는데 시가가 이렇게 딱 때렸을 때 요거 꿀팁인데 시가가 딱 때렸을 때 시가들이 내려갔다가 V자로 이렇게 꺾어집니다. 이렇게 꺾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조정입니다. 오케이. 요거 V장이라고 그래요. 항상 일본에서도 요거 V장 오면 조심하시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 얘는 수은 고리가 지겠는 건 맞다. 얘는 마디존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회원님들은 해치 플레이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해치지 이거 자체가 꺾어 내려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 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